어디다가 우리를 또 배려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스스로 결집하고 스스로 뭉치고 그리고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5000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느 한때라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도 6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청년시대를 지나도 늘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위태롭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이 민족을 통하여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구한 50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은 늘 가난했습니다.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끼밥을 정상적으로 먹어보지 본 적이 없는 그런 가난한 민족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쯤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135년 전 복음과 함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벌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나라의 부강과 번영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과 함께 왔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이 땅에 계몸을 흘려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이 나라의 번영을 도와주고 힘써주었던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폐파되어 아무 때라도 이민족이 와서 짓밟아버리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성은 성벽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언제라도 짓밟히고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벽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벽도 외교의 벽도 군사적인 그런 모든 영역의 벽들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을 때 도대체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누가 세울 것인가? 그리고 성벽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성벽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성벽이 되어줘야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성경을 보아도 역사를 보아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지도자들과 국가들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역사를 해서 기여할 것인가. 과거에는 학교를 세워 이 나라의 70% 80%의 사회복지 모든 시설들을 교회가 감당할 만큼 가난한 자와 함께 있고 민주화의 일정한 부분의 이익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번영한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성벽이 되어줄 것인가? 그것은 민족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초에 저희 학교 뒤에는 아차산에 올라가면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이곳저곳 수많은 교회들이 와서 자리를 펴고 335호 또 집단으로 서울 도성을 바라며 선포하며 민족과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차산뿐이 아닙니다. 삼각산에도 북한산에도 이곳저곳 산마다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고 대한민국 안에는 수많은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나라의 번영이 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부흥과 번영이 온 것은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특별히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가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던 기도원들이 다 산마다 다 문을 닫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가보면 낮 시간 동안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성벽이 되어줘야 하는데 문제는 기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양천구에 있는 우리 교회연합이 일어서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양천구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덩커크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3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연합군과 영국군이 갇혀서 하루아침에 다 몰살 지경에 있을 때 영국의 의회와 그리고 수상 처칠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를 요청했고
하루 종일 전국에 있는 교회를 타종하면서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극적으로 이 던커크에서 연합군과 영국군들을 다 붙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독일 이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특별히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 독일의 통일은 동독에 있는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도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7명, 10명, 20명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점점 그 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통일이 되던 바로 직전 1989년도에는 그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촛불냉진이 수십만 도시마다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여러분 호네커는 그 서기장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강료들도 다 서로 사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1990년도 10월 3일날 통일 독일을 선포할 수 있었는데 그 기대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 기대에는 몇몇으로부터 시작된 기도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며칠 만에 수도를 잃고 모든 대한민국의 남한의 영토를 다 잃고 부산과 낙동강 주변의 일부만을 최종 방어선으로 구축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경상남도 지사였던 양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가운데 전국으로부터 모여든 250명의 교역자들의 숙소로 정하고 기도를 요청했고 그 담임 목사 한상동 목사님은 전국에서부터 그 250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불러서 함께 일주일 동안 철야하며 기도하였을 때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일제 때 그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우리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국이 이런 현실 가운데 직면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강한 회개형을 부어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가 끝난 지 3일 만에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극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남한은 회복되고 서울이 수복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가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자기가 누리던 걸 포기하고 먼 조국으로 그가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부르심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양천구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통일을 위해서 뛰어서 전심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느헤미야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그는 행정가였지만 그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선포하며 믿음으로 니에미아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1분만 같이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주여 나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느헤미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조국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여 그 대한민국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74년 전에 이 민국 가운데 해방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6.25의 그 위기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성벽을 최근 기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속에 네 나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영을 구해주시고 이 시대에 이나갔던 지도자들이 이를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니에미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